신외방송 TBS와 함께하는 현대올뱅크 캐리클래식 2016 12라운드 서울대 전남의 경기. 먼저 서울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골키퍼고요. 오스마르 김원수, 김남춘, 고요한, 심상민, 박용우, 윤일옥, 이석현, 최전방에 박주영과 윤주태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발 라인업 이호승 골키퍼, 이진암, 양준환, 고태원, 이지민, 이슬찬, 김평래, 김영욱, 유고비치, 조석재, 오르샤가 먼저 그라운드로 받겠습니다. 주세송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윤일록 이석현 선수에게는 아마 그런 킬러 패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네. 박용우 선수가 오히려 그걸 해줬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어요. 자, 오르샤가 올라와요. 오른발 슛! 옆쪽으로 핀다갑니다. 네. 오르샤에게 저런 공간을 주는 것은 서울에게 이제 부담이죠. 그렇죠. 박용우 선수 지금 이제 슛 60내도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 자, 지금 전남이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김영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뒤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직선을 들지 않았어. 한 번 더 치면 자, 이런 실점이 네. 나옵니다. 너무나 아쉬운 실점 장면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반칙성이 되지 않았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오른발로 툭 이제 밀어준 상황이었거든요. 백패스 타이밍이 장면이었는데 아하 네. 유상훈과의 지금 사인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완전히 들어갔어요. 들어가 버렸습니다. 역시 뭐 노상래 감독이 위기에 처했다가 자 지금 빠졌어요. 파울 아닙니다. 이지민 선수인데 자 이지민이 올라가요. 박스 안쪽까지 왼발 슛. 오.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예. 네. 볼 때 상단을 보고 한번 왼발 슈팅을 뿌려봤습니다. K리그 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유니폼, 홈경기 입장권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 자, 오른쪽에서 잘 밀어줬어요. 이석현이죠? 이석현. 좋습니다! 오른발 슛! 아! 이걸 놓치나요? 지금은 윤주태 선수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이호승의 세이브가 빛났지만 윤주태 선수의 슈팅이 조금 더 셌더라면 하는 느낌도 있고요. 자, 왼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패스를 넣어주진 못했습니다. 찍어 올려줬죠. 박스 안쪽. 자, 헤딩 아니고요. 오른발 슛. 아, 지금도 완벽한 기회였는데요. 오스마르 박주영. 굉장히 가까운 위치. 직접 프리킥. 오스마르 왼발 슛. 예! 동점을 만듭니다. 야, 3세 번의 기회 살려내네요. 자, 오스마르가 정말 멋진 깔아차는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뭐 인프런트로 벽을 넘기고 그런 거 포기하고 에이, 그냥 이 스텝으로 때려버렸어요. 네. 네, 그것이 먼쪽 포스트 수비 사이, 벽 사이로 아주 절묘하게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왼쪽 측면 공격 가운데로 윤주태 접었습니다. 때리나요? 왼발 슛! 골대 맞았고요! 저게 윤주태인데요. 자, 윤주태 날카로운 네. 슈팅이 나왔습니다. 윤주태는 뭐 어떤 위치든 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그냥 때려버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호승 네 바로 비슬이 네. 울리네요.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오스마르의 미스 자책골이 나왔지만 그것을 오스마르가 만회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그렇습니다.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네. 슛 넘어집니다. 먼저 상황! 네! 골키퍼가 막혔습니다.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는 시즌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성격 자체가 이제 말이 많지 않고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네, 경기장 안에서 그런 부분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바꿔줘야 돼요. 오스마이! 오스마이 크로스 그리고 윤주태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네, 저걸 원터치로 가져가네요. 그러네요. 또 유고비치를 오르샤가 추천해서 데려온 선수고요. 네. 좀 친한 거긴 합니다만 다른 동료도 사용할 수 있는 좀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박주영이 역습 장면 밀려나 맞았습니다. 몸싸움 강조네요.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요. 네. 이 장면은 반칙을 불어도 무방한 장면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아, 현영민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3백에 수비수 한 명을 빼고 아디아노죠? 완전 헬리죠? 헤딩 이후에 떨궈진 상황에서 수비가 지금 없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 놓쳤거든요. 살짝 바운드가 되면서 네, 제대로 안 맞았어요. 네. 왼발에 지금 이제 약간 항이라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좀 놓친 것도 있었고요. 역습 전환이 될 때 수비수자 서울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고요한 선수는 자 오르샷 잡아놨어요. 오르샷! 이까메를 찹니다. 기회를 놓치네요. 자, 뒷공간 오르샷을 받고 네. 오르샷 한번 쳐놓고 센스 있게 위로 올리는 슈팅이었는데 현영민 선수는 그대로 준비를 시키고 있네요. 120분을 뛰고 온 서울 상대로 체력적으로 우위는 못 가져가고 있는 전남이고요. 대안 쪽 논스톱 패스 연결! 막힙니다! 아드리안! 야 이걸! 이 원터치 패스 아하. 박주영 선수가 원터치로 가져가긴 했는데 네 키퍼의 선방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종료 직전에 우라전도 한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데 익숙한 팀들은 계속 이런 경기를 잘 만들거든요. 이른바 네. 극장 경기가 많이 나오죠. 아, 자, 그냥 데이스는 올려버립니다. 네. 오히려 전남 선수들이 지금 다 쓰러집니다. 자, 최용수 감독은 아직 추가 시간이 끝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어필을 한 것 같은데 이대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추가 시간이 한 5분 전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남은 것 아닌가도 저도 약간 싶었는데 네, 바로 딱 된 것 같아요.